잘 들립니까? 잘 들립니까? 좋은 데 가면 꽃 피고, 그쵸? 꽃 피고 좋은 데 많은데 왜 이렇게 자꾸 오시는지. 아이고, 뭐 볼 게 있다고 이 시골 구석까지 찾아오셨습니까? 오시는 길에 창밖 풍경도 좀 휑하고 뭐 볼품 없진 않으시던가요? 그래도 잘 오셨고요. 기왕 오셨으니까 공화가 어떤 곳인지 마을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봉화로 다시 돌아오던 날이 떠오릅니다. 자, 갑니다. 다음 또 만납시다. 고향 떠난 지 32년입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끝에 귀향해도 전혀 서먹하지 않은 큰 환대를 받았으니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딱 말 놓고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기분 좋다! 정말 좋았습니다. 남들에게는 궁벽한 시골이지만 태어나서 자란 고향 땅입니다. 봉화로 돌아온 후에 논일 나온 이웃들 일손도 거들어주고 새참에 막걸리 잔도 기울였습니다. 위하여! 위하여! 올라오자 국민들 말아야지. 대통령의 짐은 내려놓고 여느 시골 마을 할아버지처럼 손녀 태워서 논길 달리는 이 기분 헤아리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북적이는 서울을 벗어난 시골살이가 적적하진 않을까 내심 걱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날이면 날마다 어쩌면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얼굴 보여달라, 목소리 들려달라. 일할 때는 욕을 짜더라 했었더니 일하라고 노니까 좋대요. 밥 먹다가 말고 회의하다가 말고 하루에 12번 인사 나간 적도 있습니다. 손님이 이 제도록이면 적게 와야 손님이 오시면 그래도 탁주 한 잔씩 푸근히 박근히 하고. 청와대 살 때보다 어째 몸이 더 고달프다고 우스갯소리도 하곤 했지만 찾아와 주신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도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정말 이게요 팬서비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 내가 당선될 때는 우리 헌법에 마치고 난 뒤에 애프터 서비스까지 하라 이런 법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만두고 난 게 이게 생겨가지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봉화는 대단할 것 없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하지만 굳이 서울을 떠나 고향 봉화로 돌아오자 했을 때는 사실 몇 가지 꼭 이루고 싶은 일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좋은 나라라면 서울과 지방이 함께 잘 살아야겠지요. 그런데 봉화는 농사도 신통치 않고 볼거리 하나 변변하지 않은 그저 그런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자연 환경조차 어릴 때와는 많이 달라진 풍경이었습니다. 봉화 마을의 젖줄인 화포천. 근데 화포천 상태는 아주 끔찍했습니다. 공장에서 내보낸 폐수, 생활 오수들이 뒤섞여서 물속에는 쓰레기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야, 이거 이대로 둔 채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쓰레기를 거들어 나섰습니다. 야, 이게 굉장한 놈이구나. 이거 왕건이다. 이거는 치르기요. 이거는 특수부대가 와야 되겠는데. 폐그물과 쓰레기는 모두 걷어냈고 몰래 폐수 버리는 사람은 없나 직접 자전거 타고 나가서 감시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유난스럽게 나서니 여러 사람들이 덩달아서 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짧은 시간의 노력만으로도 강물은 놀랍게 맑아졌고 새들은 귀신같이 알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해진 물속에 새들의 먹잇감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잘 닦여진 화포천 산책길을 따라 걷다 보면 큰 고니, 쇠오리, 노랑부리 저새, 철 따라 많은 새들의 날갯짓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랑할 게 또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저 산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저 산이 낮으면서 높은 산이랍니다. 150m가 안 되니까 낮은 산인데 올라가면 사방 50리가 다 보이니까 높은 산이죠. 아주 그 올라가 보면 아주 높은 산에 올라온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봉화산은 조선시대 봉수대가 있던 산입니다. 봉수대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을 이름도 봉화로 지어졌다고 하니까 이 산은 마을의 상징이라 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돌보지 않는 산에는 잔목만 우거져 어릴 적에 신나게 누비고 다니던 산길조차 전혀 찾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또 유난스럽게 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하고 산에 올라서 잔목을 베어내고 사철 푸른 장군차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정도로 그저 나무 원래 다 심고 해야 그래도 뭐 나의 살던 고향은 뭐 꽃피는 산골 말하마지. 나의 살던 고향은 뭐 감나무가 죽은 마을. 이제 등산로도 잘 정비해 두었으니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화산에 오르십시오. 무엇보다도 가장 전망 좋은 사자바위를 꼭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자바위에 서야만 봉화 마을의 가장 뿌듯한 풍경, 바로 봉화 들녘을 온전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들녘의 농사꾼은 농민들 말이 아닙니다. 2008년부터 풀어놓은 오리와 우렁이가 해충을 잡아먹고 잡초를 제거하며 벼농사를 거들고 있습니다. 봉화를 친환경 농법의 생태마을로 가꾸기 위해 시작한 일입니다. 저놈들은 왜 다 나가나? 일하러 가는 매 이제. 하지만 처음에는 주민들 반대가 심했습니다. 오리 농법은 보기보다 손이 많이 가서요. 먼저 시도한 다른 지역에서도 포기했을 정도였습니다. 70cm만 된다고요. 오리만 안 나올 정도면 되는 거지. 교대하면 돼. 하루에 논에 두 번 다 놓고 농사 지으려고. 일주일에 한 달도 못 살게. 제초제 몇 번 뿌리면 간단할 일을 아침 저녁으로 풀었다가 가뒀다가 사실 진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고집스럽게 밀어붙였습니다. 다행히 주민들도 결국엔 뜻을 따라 주셨습니다. 각지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일손을 거들어준 것도 큰 힘이 됐습니다. 그해 가을 드디어 첫 수확, 어렵사리 거둔 친환경쌀이 폭발적인 호응 속에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시면 안됩니다. 2만 5천평에서 시작한 봉화의 생태농업은 3년 만에 20회 무려 50만평으로 늘어났습니다. 인근 마을에서도 속속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마을 안에 방앗간도 크게 짓고 조금의 농약도 사용하지 못하게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하고 있으니 믿고 드셔도 됩니다. 이제 봉화는 대한민국 친환경 농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농사일 거들고 마을 청소하고 또 손녀와 자전거 타고 그저 평범한 시골 주민으로 살아간 것뿐인데 많은 분들이 웃으며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현직에서는 더러 쓰린 얘기도 들었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선 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감사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작은 마을 봉화를 가꾸는 좋은 시민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럴 자신도 있었습니다. 이쪽 왼쪽에 이제 부엉이 바위가 있거든요. 부엉이 바위는 부엉이가 살았습니다. 해질녘 되면은 우웅 이렇게 울어요.
우흥 하고 오는데 죄송합니다. 이전처럼 직접 마중 나가 손 꼭 붙잡고 인사도 좀 드리고 봉화 자랑 한번 신명나게 해야 되는데 이젠 그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쉽습니다. 봉화에 미처 다 하지 못하고 남긴 많은 일들이 하지만 자랑스럽습니다. 봉화마을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바보 노무현을 기억하며 마음을 새긴 글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노무현 개인에 대한 아쉬움과 추억이 아닙니다. 글귀 하나하나에는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민주주의의 세상을 꿈꾸는 모든 분들의 소망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봉화 촌놈 노무현이 평생 그렇게도 이루고자 꿈꿔왔던 그 세상 말입니다. 제 어머니가 세계에 남겨주었던 제 가훈은 야요마 모란돌이 즉 만든다 계란으로 마비시키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만 살아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넉넉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넉넉하게 우리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람 사는 세상,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모두 더불어 당당하게 사는 곳. 무엇보다 봉화마을은 그 꿈이 일구어지는 곳입니다. 제가 동네 자랑을 좀 했는데요. 자랑을 하면 앞으로 한 시간을 빼도 모자라죠.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자랑을 드린 이유는 앞으로 자주 오십시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